사이에도 왜? 쏙 꽂혀. 쏙 꽂혀. 지금 감정이 쏙 꽂혀 오르는 거야. 피치가. 야, 네가 골라놓고도 있다우야? 야, 네가 골라놓고도 있다우야? 어? 글씨 참 악필이다. 아, 글씨 좋은데 왜? 아, 저 정도면 너무 잘 쓰는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이 집 되게 긴장감 있지 않아요? 어떡해. 이거 저기 간다 지금 뭐 지금. 아, 속상할 것 같아. 자, 네가 고쳐. 빨간색으로 고쳐봐. 어디가 틀렸는지. 아, 저렇게 틀렸어. 일단 푸시업 당쳐. 푸시업이야. 이거부터 봐. 한참. 구. 쳐. 다 지워. 오를 하고 떼, 띄어, 한 칸 떼어야 돼. 네. 어? 어? 한 번은 왜 틀린 것 같아? 아, 또 애들 좀 가르칠 땐 또 그렇게 해야 돼. 아, 또 선생님, 나 너무 무서운다. 무서운다. 나 이해돼. 너무 이해 같았어. 계속 참은 거야. 좀 약간 서러운 게 있지. 왜 울어? 울 일이야? 울 일이야? 울 일이에요, 아버지. 울 일이에요, 울 일이에요. 저거 울 일이에요. 뭘 일이냐고. 어? 아, 이거 드라마 같아. 아, 끝난 거예요? 끝났죠. 다음 주에 공개돼요? 마음이 너무 안 좋게 돼서. 사실 좋은 아이 때는 또 약간 그런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팽팽한 또 신경전이 약간 맞아. 있긴 맞아.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줄타기가.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아예 있어. 저렇게 놔둘 순 없고 이제 좋은 훈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줄타기가. 감정을 받아줄 때가 있고요. 저도 네,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. 맞아. 아예 내쳐놓는. 아빠의 경우. 나름의 기준이 확고하게 있잖아. 저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니까 또. 네, 지가 정말 그런 쪽이 아닌 걸로 힘들어서 운다면 그건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다독거림이 과연 도움이 될까?